안녕하세요. KBSN 스포츠 구독자 여러분. 알록베이스볼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프리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출연하고 있는 장순아,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하나 경기 이제 프리뷰를 해야 되니까 네. 김태균 위원 버전으로 제가. 안녕하십니까. 아, 김태균 위원 버전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그런데 네. 아, 거의 무슨 프리뷰 최다 출연이신 것 같은데. 뭐 회사에서 시키니까 해야죠. 네.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실책도 좀 많고 네, 팀 맞아요. 전체를 봤을 때는 실책도 많고 좀 어이없는 플레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지는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연패의 시작이 사실 그 키움과의 3연전 수입을 내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키움을 만났는데 네. 지금 키움이 최하위로 처져 있는 상황이라 각 팀마다 키움과의 경기에서 최소한 위닝 시리즈를 거두기 위해서 뭔가 이제 쏟아붓는 전력들이 있는데 네. 근데 롯데는 반대로 키움에게 지금 수입을 당한 이후에 7연패거든요. 네. 그런데 수비 실책이 흔들리면서 최근에 경기를 좀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연전도 마운드의 어떤 그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야라든가 외야라든가 이 짜임새 있는 수비가 롯데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연패에 빠졌거든요. 일단은 뭐 득점력이 좀 많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게 한화이글스의 좀 약점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노시안 선수도 뭐 이할 때 한 7푼 이 정도인데 홈런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받쳐줄 만한 최현성 선수가 좀 좋지 맞아요. 못하고요. 요즘에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그리고 이제 김인하 선수가 또 엔트리 말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겹치다 보니까 득점력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6연패 기간을 보시면 14득점에 34실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의 뭐 따블이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6연패 기간에 14득점을 올렸다는 거는 결국 경기당 2점, 한 2-5점 정도밖에 지금 못 냈다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격 력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이번 롯데와의 3연전에서 좀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팀 분위기는 그렇고 올 시즌 맞대결을 봤을 때는 롯데가 약간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승 4패인데요. 네. 이 양 팀 간의 경기를 보시면 10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네, 4점차, 그러니까 넉점차 이내의 경기가 9경기였고요. 더 좁혀서 석점차 이내의 경기가 7경기였습니다. 굉장히 치열했네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그래서 이번 3연전도 왜냐하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어떤 한 팀과 이제 붙었을 때 네. 시즌 처음 맞대결에서 뭔가 치열한 경기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한 시즌 내내 그렇게 경기 방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초반에 쏠리면 또 끝까지 쏠리는 그렇죠, 경우들이 맞아요. 많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두 팀이 올 시즌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혈투를 펼쳤기 때문에요. 치열하다. 이번 3연전도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발 투수들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화요일 맞대결의 선발 투수들을 좀 비교를 해 보시죠. 네. 반즈 선수죠. 반즈 23경기 이제 9승인데 네? 이 반즈 선수 좀 기대를 해 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전반기에 좀 좋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후반기 7경기 4승 1패. 평균 자책점이 1.66입니다. 직전 등판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9승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12승에 이어서 10승 도전 경기라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저런 경기라고 또 생각이 되고. 이거 중요하네. 동기부여가 그렇죠. 있네. 동기부여. 그렇죠. 네. 하나전 보시면 3경기 1승 3.31. 네.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즈 선수의 좋은 피칭이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나는 이태양 선수인데. 자, 이태양 선수가 이제 42경기, 선발로는 4경기를 치렀거든요. 예. 자, 기록을 보시면 2승 2홀도 2.33입니다. 최근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나왔어요. 네. NC전에 5이닝 1실점, 삼성전에 5이닝 1실점. 두 경기 모두 선발로서 좋은 활약을 또 펼쳐줬고요. 네. 자, 롯데전 올 시즌 9원으로만 4경기 등판을 했는데 4와 3분의 1이닝 무실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9원으로 나오는 것과 선발로 처음 롯데전에 등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다르죠. 때문에요. 최근 컨디션은 좋지만 이태양 선수가 과연 올 시즌 이 9원으로 롯데전 좋은 성적을 선발로서도 이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가 가장 기대하는 투수가 윌커슨 투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제 수요일 경기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자, 윌커슨 선수가 이제 데뷔한 이후에 6경기에 2승 1패, 평균 자책점이 1.96입니다. 야, 1.96. 네, 최근 두 경기를 보시면 SSG전은 5와 3분의 2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 못했지만 네. 직전 등판이었던 KT전에 7이닝 2실점, 잘 던지고도 연패를 끊지 못했어요. 패전 네. 투수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 하나전 첫 등판입니다. 하나전 첫 등판. 네. 그럼 생소하겠네. 생소하죠. 네. 네,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윌크스 선수가 또 좋은 피칭을 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이 두 경기 승리가 없지만 6실점 중에 비자책점이 3.1 정도로 야수의 도움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연패 기간에 롯데가 수비 실책이 굉장히 많고 많았죠. 한 경기 6개도 나오고 대회가 엄청 흔들렸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윌커슨 선수가 이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에이스가 등판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 내야들의 좀 집중력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이글스를 상대로 지금 롯데는 외국인 투수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좀 2-3 올라왔을 때 무조건 좀 이겨야 되겠네. 잡아야 되죠. 잡아야 그런데 되겠네요. 변수는 뭐냐? 지금 내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지금 비행기 예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경기가 이제 비로 순연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순연이 된다고 한다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경기를 만약에 치르게 된다고 한다면 로테이션이 이제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제 반지하고 윌커스는 하루 더 쉬고 수요일 목요일 등판할 가능성이 있고요. 훨씬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경기가 이제 예상입니다. 한승주 선수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한승주 선수를 빼고 이태양 선수가 수요일, 목요일은 로테이션대로 이제 산체스 선수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도 네, 이런 변수가 이번 3연전에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수요일에 한승주 선수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면 38경기에 선발 두 경기에 1승 2패 2홀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홀드. 3.46 나쁘지 않아요. 네. 예, 롯데전 4경기에 선발 한 경기인데 1승에 1.00 괜찮은 피칭이었거든요.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주로 불펜으로 나왔는데 불펜 성적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20년 하나 2차 2라운드 입단을 했고요. 지난 시즌까지 이제 30이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승주 선수도 이제 신인왕 후보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뭐 신인왕을 받기에는 지금까지의 성적이 너무 좋지 못한 상황이라 예. 그렇게 임팩트 있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제 피칭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발 한 자리가 빈 상태에서 한승주 선수에게도 분명히 만약에 나오게 되면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석인 자리 기회인 선수가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잘 던진다. 그러면 앞으로 두세 경기 더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한승주 선수에게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준비를 잘해서 마운드에 올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목요일 선발인 심재민 선수와 산체스 선수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어떤 투수가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심재민 선수가 이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선발 마운드에 오를 선수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퓨처스에서 지금 어떤 한 선수를 컨택을 해서 지금 1군 무대에 지금 목요일 경기, 그러니까 화수 목요일 경기에 이제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심재민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면 25경기에 선발 한 경기 1승 4홀드 4.9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보시면 최근 두 경기 성적보다는 하나전 세 경기 2이닝 5실점이에요. 네. 하나전이 좀 좋지 못하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재민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한현희 선수가 뒤를 받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아, 뒤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재민 선수는 뭐 길게 뭐 5이닝, 6이닝 던진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한 이닝 한 타자 좀 집중하면서 이닝을 좀 끌어간다는 네. 생각으로 피칭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한화이글스의 목요일 선발 투수 산체스 선수를 예상하는데 산체스 선수가 최근에 조금 흔들려요. 조금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입단했을 때 KBO로 데뷔전을 갖고 또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는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17경기 6승 5패 3.63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두 경기를 보시면 KT전은 6이닝 4실점, 기아전은 5이닝 2실점. 하지만 롯데전 한 경기에 5이닝 1실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KBO 리그에 처음 와서 5월, 6월 달은 8경기에 4승 1.4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전도 그때였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7월 이후를 보시면 9경기에 2승 5패, 평균자책점이 5.51입니다. 네. 좀 많이 맞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롯데전 한 경기가 이게 5월 17일 경기였기 때문에 지금 8월 달이니까 거의 한 석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깨지는. 그런데다가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 5월 17일 경기만큼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산체스 선수는 과연 어떤 피칭을 선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물음표를 먼저 좀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선발 투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양팀 타선은 어떨지. 그러니까 연패 기간에 많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좋은 또 기록을 보여주는 타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선수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롯데 최근에 이제 8월 들어서 좋은 타자들이 이정훈 선수가 좋아요. 4할 2푼 9리고요. 네. 정보근 선수 4할 3푼 9리고요. 특히 이제 안치홍 선수가 3할 9푼 4리입니다. 8월 달 타율이. 네. 그리고 홈런 3개 때도 때려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베테랑 전준우 선수도 8월 26일 기준 8월 달 타율이 3할 6푼 1리에 홈런 4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정훈, 정보곤도 좋지만 안치홍, 전준우가 지금 이 타선을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자, 거기다가 김민석 선수가 이 하나전 경기 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요. 8경기에 3할 9푼 1리에다가 홈런 2개인데 5월 18일 장민재로 상대로 데뷔 첫 홈런까지 뽑아냈던 좋은 기억이 있는 팀입니다. 김민석. 그러면 김민석 선수의 어떤 활약상도 이번 3연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하나이글스 타선은요? 하나이글스가 지금 좋은 타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노시안 선수가 지금 자 롯데전에 10경기에 4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타율은 한 2할 7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뭔가 노시안 선수는 홈런을 뭐 노린다고 다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타가 많이 나왔던 경기가 롯데전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 장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뭐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이 문현빈 선수가 홈런 3개 중에 이 2개를 롯데전 나균환 선수 스트레일리 선수에게 뽑아냈습니다. 그랬나요? 네, 문현빈 선수가 또 최근에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의 또 활약을 또 보여주 활약을 좀 기대케 하는데 결국에는 최은성 제가 봤을 때 이 최재훈 선수의 이 타격감이 최근에 안 좋거든요. 네, 이 두 선수가 좀 타격감이 살아나서 노시환, 문현빈 선수와 함께 하나의 타선을 좀 이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선발 투수부터 타선까지 다 살펴봤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3연전 어느 팀이 좀 우세일까요? 원래는 제가 이제 어느 팀이 우세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짜 뭐 1승 1무 1패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3연전은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요. 이거는 연패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 연패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력이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양 팀 모두.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쉽게 이 3연전 승패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강성철 캐스터가 이번 3연전은 한번 예측 한번 해주세요. 한 팀은 연패를 끊습니다. 정답!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연패를 끊는 걸로 그 팀이 연패를 끊는 걸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롯데와 한화 이글스의 이 대전 경기 저희 KBSN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알럿 베이스볼 그리고 또 화요일에는 저희 알럿배 프리뷰를 통해서 이 경기를 미리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프리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